안녕하세요. 그동안 정말 요청 많았던 애들이들이 제가 소장주인 식기류 정보를 정말 많이 물어봐 줬거든요. 오늘 날 잡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접시랑 컵, 자취 주방 용품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너무 오래돼서 정보가 잘 기억이 안 나는 헷갈리는 제품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품의 자세한 정보, 출처는 이번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 저희 집 부엌 살림살이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려요. 차가운 밥그릇 국그릇이고요. 번갈아면서 무난한 한식기입니다. 쎄하면서 약간 이렇게 반짝거리는 광이 매력적인 그릇이에요. 오뎅쇠 밥그릇 국그릇입니다. 요거는 좀 창백한 느낌이며 따뜻하게 밝은 느낌이라서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하게 됐는데요. 밥그릇 국그릇을 세트로 하나씩 있으면 구색도 맞고 해가지고 좋긴 하더라고요. 굳이 따지자면 밥그릇보다는 볼에 가까운 그런 그릇이긴 한데 사이즈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밥 담아가지고 먹으니까 편해가지고 밥그릇으로 쓰고 있는 볼입니다. 브랜드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카바라이프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가성비 좋은 유리 접시예요. 가격대도 저렴하고 깔끔해가지고 한두 개 정도 사놓기 좋은 접시예요. 사이즈랑 종류도 다양해서 세트로 이렇게 구비해도 좋을 그런 접시입니다. 제가 정말 사랑했던, 한때 정말 미쳐 있었던 메이크업 포터리의 꽃무늬 접시입니다. 대구 여행 갔을 때 쇼룸에서 구입한 접시인데, 한식 위주로 먹다 보니까 반찬 접시로 잘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치를 올려다 치면은 끄트머리로 꽃보이는 게 그렇게 예뻐요. 이것도 메이크업 포터리 접시고요. 크리스마스 느낌이 물씬 나는 접시입니다. 애매하게 좀 작은 사이즈여서 쿠키나 과자, 조각 케이크 같은 작은 디저트들 올려두기 좋은 사이즈고요. 패턴이 예뻐가지고 디저트를 진짜 뭘 올려도 귀엽더라고요. 요즘 저의 최애 접시. 그릇 취향의 역사를 살짝 알려드리자면 요런 깔끔깔끔한 거에서 요런 패턴 접시 좀 한창 미쳐있다가 요렇게 좀 개성 있는 투박한 도자기에 요새는 좀 꽂혀있어요. 제 접시 취향 변천사를 살짝 말씀드려봤는데 요즘 꽂혀있는 디자인의 접시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울퉁불퉁하고 패턴도 막 일정하지가 않고 빈티지한 그런 느낌이 나는 접시거든요. 마린베이비스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인스타다가 알게 됐는데 너무 예쁜데 너무 금방 품절되더라고요. 알림 설정해놓고 구입한 접시거든요. 뒤에는 마감 처리가 안돼 있어요. 여기 막 물들까봐 애지중지 쓰고 있는 접시예요. 흔하지도 않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접시 같아서 제가 진짜 아끼는 접시예요. 대구 모나미 에서 구입한 멜라민 접시거든요. 한창 이런 접시 유행했었잖아요. 분식집 그릇. 가격대도 저렴했고 멜라민 접시여서 깨지고 그러는 접시가 아니니까 편하게 막 쓰기 좋은 그런 접시입니다. 메이크업 포터리 접시고요. 메이크업 포터리에 미쳐 있을 때 많이 사재꼈어요. 그래서 제 그릇 중에 메이크업 포터리 지분이 조금 되는데 반찬 접시로 야무지게 쓰고 있습니다. 장소라는 브랜드의 접시입니다. 손바닥보다 좀 작은 사이즈의 접시고요. 모양도 그렇고 색도 그렇고 깔끔한 편이라서 과일 같은 거 담았을 때 예쁘더라고요. 또 메이크업 포터리 접시가 나왔고요. 이것도 많이 작은 사이즈고 디저트 담기 좋은 접시인데 손이 좀잘안 가긴 하더라고요. 큰 사이즈로 같이 하나 더 샀었거든요. 너무나도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접시고요. 사이즈가 커가지고 작은 접시보다는 좀 손이 더잘 가지더라고요. 제가 언니 브이로그 좋아하거든요. 너무 예쁜데 어디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정보도 잘못 찾겠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거의 서초 언니가 이런 거잘 찾고 잘 알고 좋아하거든요. 바로 찾아줬어요. 코지타 벨리니 접시였고요. 굉장히 빈티지한 접시예요. 되게 삭은 것 같고 낡은 것 같고 그런데 새 제품일 때부터 이런 느낌이었고요. 쓰면서 더 빈티지해지는 맛도 있는 것 같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접시 중에 제일 고렴이 접시고요. 가격대며 디자인에서는 또 고급짐이 있어요. 덜 담아도 예쁘고 맛있고 고급지고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다. 가격값을 하는 고급진 접시로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이소 접시예요. 가격표도 안 됐어요. 2,000원짜리 접시고요. 이게 진짜 막접시. 소재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플라스틱 같아요. 깔끔하면서 은근 예쁩니다. 은근히 다이소에 알록달록하면서 깔끔하면서 가격대 저렴한 접시들이 진짜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밥그릇으로 쓰고 있다는 볼이랑 세트로 구입한 접시가 있습니다. 중짜, 대짜, 문양이랑 울퉁불퉁한 마감 처리가 매력적이어서 구입을 한 접시고요. 바닥 부분은 마감 처리가 안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김치 국물이 배었거든요. 진짜 피눈물이 났습니다. 큰 사이즈도 마찬가지로 뒷면에
마감 처리가 안 돼 있어요. 정말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카바라이프에서 구입했습니다. 최애 접시 또 나왔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접시랑 같은 마린베이비스 제품이고요. 알림 설정해놓고 힘들게 구입했고요. 바다 느낌이 나는 디자인이어가지고 진짜 마음을 뺏겼어요. 바닥 부분이 마감이 안 돼 있어요. 여기도 색이 배어가지고 가슴이 아픈 접시입니다. 구체 접시 나왔습니다. 심사형 작가님 접시고요. 긴 접시랑 동그랗게 큰 접시 세트로 구입을 했거든요. 그것도 뒤에 마감 처리가 안 되어 있고 기스 같은 게 좀 많이 나더라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얇습니다. 쿠쿠다스 같은 접시고요. 너무 예쁜데 너무 약해서 설거지할 때 너무 불안하고 올려놓는 것도 너무 불안해요. 근데 예쁘기는 진짜 예뻐요. 뭘 담아올려도 너무 예쁘고요. 유튜브 하면서 제일 많이 물어봐 주신 접시가 이 접시입니다. 계란말이나 생선구이 같은 거 담았을 때 그렇게 정갈하고 맛깔나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거 깰 것 같아서 잘 안 써요. 반성용 접시예요. 끼리한테 선물 받은 접시거든요. 제 입맛이 접시인데 길고 이렇게 깊이감도 살짝 있고 해가지고 손이 잘 가더라고요. 요즘 정말 잘 쓰고 있는 접시예요. 이것도 되게 잘 쓰고 있는데 진짜 옛날에 구입한 접시라서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어요. 꽃무늬 느낌이 나는 접시인데요. 오목하게 깊어가지고 자박한 볶음탕이나 카레 이런 거 담았을 때 예쁜데 이것도 산 지 너무 오래돼서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어요. 광주 접시입니다. 깔끔 그 자체 접시고요. 사이즈가 조금 작은 감이 있어가지고 밥보다는 반찬 같은 거나 뭐 과일 이런 거 담았을 때 예쁜 접시예요. 메이크업 포터리 그릇이에요. 나물이나 뭐 김치 같은 그런 반찬 담았을 때 예뻐요. 이런 감성 접시를 한식기로 정말 잘 쓰고 있답니다. 이것도 오나미에서 구입한 멜라민 그릇인데요. 라면 같은 그 면 요리 앞접시로 쓰기 좋은 사이즈 이렇게 두 개 세트로 산 거거든요. 접시보다 확실히 이 그릇이 실용성이 좋아가지고 앞접시로 정말 잘 써지더라고요. 또 메이크업 포터리 그릇이 나왔는데요. 깊이감이 있어가지고 국물 있는 반찬 담기 좋더라고요. 이게 이도 좀 나가고 실도 많이 벗겨져가지고 많이 아쉬운 그릇입니다. 콜라이톰에서 구입한 그릇인데요. 널찍하게 직사각형 생겨서 계란말이나 스팸 같은 좀 네모난 요리나 유부초밥이나 주먹밥같이 각을 맞춰가지고 줄지어서 담았을 때 좀 예쁜 접시예요. 한창 깔끔한 그 유색 접시 꽂혔을 때 구입했던 그릇입니다. 진짜 유명한 크로우캐년 볼이에요. 높이가 또 살짝 있어가지고 요거트나 시리얼 담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소스 볼부터 면기까지 착착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린베이비스 제품이고요. 물고기같이 생긴 귀여운 소스볼을 또 곁에서 쓰고 있습니다. 기름장이나 쌈장, 된장 이런 거 담기 좋은 소스볼이에요. 이거 두 개는 수킨에서 구입한 소스볼인데 투명해가지고 양념장 담았을 때도 은근 예쁘더라고요. 이건 친구의 지인분이 도자기 브랜드를 운영하셔가지고 선물 받은 거거든요. 된장, 쌈장용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가까운 접시 세트입니다. 밥그릇이랑 접시까지 해가지고 1인 한 식기 세트로 구입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소스 담기 좋은 소짜 접시랑 김치, 뭐 나물 이런 반찬 담기 좋은 중짜 사이즈 접시랑 고기 반찬 담기 좋은 대짜 사이즈가 3개고요. 세트로 사두니까 편하긴 한데 풀 세트로 쓰니까 처음엔 예뻤는데 계속 보니까 좀 질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쓰는 게 제 눈에는 또 예쁘더라고요. 진짜 옷 코디 하듯이 따로따로 많이 쓰고 있어요. 진짜 깔끔하고 막 쓰기 좋은 그릇 세트여가지고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한식기. 이것도 소스볼로 되게 잘 쓰고 있는 장소의 미니 사이즈 접시입니다. 아까 장소 접시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또 세트입니다. 콜라이톰 접시가 접시로도 쓰이지만 트레이처럼도 쓸 수 있거든요. 콜라이톰에서 이렇게 작은 접시랑 해가지고 세트로 구입했습니다. 면 요리 먹을 때 앞접시로 쓰고 있는 마린베이비스에서 구입한 손잡이가 달려있는 볼이에요. 안이랑 바퀴 색깔이 달라가지고 너무 예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 면기 정보도 정말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오덴세 제품입니다. 그릇이 되게 크고 깊어가지고 국물 요리나 비빔밥 같은 거 해먹을 때 정말 잘 쓰고 있어요. 그릇 소개가 드디어 끝이 났고 컵을 하나씩 소개해드릴 차례인데요. 제가 컵 모으는 거를 또 진짜 좋아했거든요. 컵을 또 하나 둘씩 모으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많아졌는데 하나씩 좀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숙키네에서 구입했습니다. 손잡이 달린 컵을 좋아하거든요. 깔끔하니 편해서 정말 잘 쓰고 있는 컵이에요. 라떼 만들어서 마시기 좋은 컵이고요. 커피 얘기가 나와서 샷잔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한창 홈카페 한다고 커피 머신 샀을 때 구입했던 샷잔인데 깔끔하니 좋은데 그 눈금이 없어요. 계량이 안 돼가지고 살짝 불편하더라고요. 눈금 있는 샷잔이 너무 갖고 싶어서 뒤지다가 구입한 시타라는 브랜드의 눈금 샷잔입니다. 70ml까지 눈금이 그어져 있고요. 바닐라 라떼를 좋아하는데 바닐라 시럽 여기다가 한 20ml 정도 계량해가지고 바닐라 라떼 만들어서 마시고 있어요. 손잡이 달려있고 용량이 커가지고 저의 최애 샷잔입니다. 이거는 끼리한테 선물 받은 텀블러인데 이게 한 500ml 정도 돼요. 라면물 500ml잖아요? 라면물도 딱 맞아요. 존맛입니다. 계량컵으로도 쓰고 대용량으로 마시고 싶을 때 잘 쓰고 있는 텀블러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 큰 컵이 잘 없습니다. 한창 인스타 가면서 홈카페 이런 거에 미쳤을 때 전 다그마한 컵들이어가지고 이런 대용량이 없거든요. 정말 너무 잘 쓰고 있는 컵이에요. 남은 컵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잡이가 없습니다. 제가 한창 감성에 미쳐있을 때 실용성은 1도 생각 안 하고 다 손잡이 없는 잔들을 샀단 말이에요. 이건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어. 예뻐서 구입한 잔인데 정말 뭐 안 들어가요. 견과류, 뭐 샤머, 방울토마토, 체리 이런 거 담으면 사진 정말 기깔나게 잘 나오는 유리 컵입니다. 이것도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작아서 실용성이 떨어지는 컵입니다. 라떼 같은 거 담으면 예쁘긴 해요. 홈카페 미쳐있을 때 구입한 유리컵인데요. 딱 봐도 작죠? 진짜 옛날에 산 거라서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어요. 한창 제가 미쳐있었던 이첸도르프 잔인데요. 정말 약해서 정말 잘 깨집니다. 여기 깨졌거든요. 단가가 좀 있어가지고 버리려니까 아까워서 관상용으로 보관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예뻐요. 감성 술잔? 예쁜 술잔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잔입니다. 근데 진짜 잘 깨지니까 조심해서 쓰시길 바라고요. 제가 좀 전에는 심플한 컵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유세컵입니다. 좀 더 제가 좋아하는 잔들이거든요. 블루보트 컵입니다. 컬리에서 구입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 로고 때문인지 그냥 물 마실 때보다 커피 마실 때 쓰게 되더라고요. 잊을만 하면 나오는 메포 머그컵이고요. 여기 꽃무늬 들어간 게 너무 예뻐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컵 중에 하나고요. 개인적으로 메포 컵은 진짜 튼튼하면서 예뻐가지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빈티지 클래스예요. 이게 좀 살짝 킹받는 게 수평이 안 맞아요. 올려두면은 드르르 하거든요. 파란색으로 배색 들어간 게 예뻐서 좋아하는 잔입니다. 다이소에서 구입한 제 기억에 맞으면 3,000원 정도 주고 샀던 것 같거든요. 손잡이가 포인트인 유리 컵이고요. 가성비 좋아가지고 나무랄 데가 없는 컵이에요. 이렇게 다이소 세트예요. 제가 이날 초록색에 꽂혔나봐요. 크로우 캐년 컵입니다. 하얀색이었는데 색이 완전히 갔어요. 진짜 유튜브 시작했을 때 초반부터 썼던 컵이에요. 색이 많이 가서 아쉽긴 한데 엄청 오래 썼잖아요. 안 질리고 잘 쓰고 있어요. 예들이한테 받은 선물이에요. 귀여운 곰이 그려진 컵이고 또 은근히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뭐 담아 마시기 좋더라고요. 얘들이 너무 고마워. 헤이! 계량컵입니다. 계량 눈금이 있으나 어떤 단인지를 몰라서 계량컵인데 계량컵으로 못 쓰고 있습니다. 관상용으로 두고 어쩌다 한 번씩 쓰고 있는 컵이에요. 가성비 컵 나왔습니다. 이케아에서 구입했고요. 10,000원 안 되게 7,000원 정도에 구입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분홍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었는데 파란색을 더 좋아해서 파란색으로 사왔거든요. 근데 분홍색으로 재구매할 의사가 있는 컵이에요. 손잡이는 없는데 사이즈가 시원해서 벌컥벌컥 맛이 너무 좋아요. 이케아 가시면 꼭 하나 사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왔어요. 제 최애 컵. 대구 포잔타 쇼룸에서 구입한 머그컵이고요. 그냥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서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왔는데요. 색이 들어가 있어서 커피 같은 것보다 음료 담아서 마셨을 때 더 예쁘고요. 저의 최애 컵입니다. 컵까지 소개를 해드렸고 가지고 있는 조리 도구들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실리팟 제품이고요. 접시대랑 국자랑 집게 스패출러라고 하나요? 요거 하나랑 볶음 주걱 하나, 건질 때 쓰는 구멍난 주걱이랑 뒤집개까지 6개가 한 세트인 제품이고요. 실리콘이라서 약한 감이 있어요. 특히 이 집게는 잘 안 집어지고요. 말랑말랑해가지고 시원찮은 느낌이 살짝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한창 조셉조셉에 미쳐있던 시절에 구입한 조셉조셉 실리콘 찜기예요. 사면은 많이 쓸 줄 알았는데 귀찮아가지고 잘 안 쪄먹게 되더라고요. 집에서 놀고 있는 찜기고요. 조셉조셉 믹싱볼 세트예요. 이게 믹싱볼부터 채반? 이것도 채반 아니에요? 아무튼 하나 더 작은 사이즈 믹싱볼 계량컵 하나, 둘, 셋
네, 이걸 하나에 다 포개둘 수가 있어가지고 실용적이어 보여가지고 구입했거든요. 지금도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큰 거 하나 있으면은 자취하면서 집밥 해먹고 할 때 요긴하게 쓰이거든요. 자취하면서 아직까지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칼 정보도 정말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칼은 글로벌 나이프의 미니 초퍼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에피큐리언 도마예요. 이게 미디움 사이즈예요. 갈색이 있고 까만색이 있는데 까만색이 너무 예뻐서, 왜냐면 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샀는데 생각보다 관리하기가 힘들고 칼 자국도 많이 나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하얗게 색이 가더라고요. 그것은 좀 아쉬우나 얇고 가벼워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재구매 의사 있고 재구매하면은 갈색깔로 사고 싶어요. 다이소에서 구입한 가성비 도마 세트입니다. 5,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과일, 채소, 고기, 생선 용도별로 나눠져 있어서 구분해서 쓰기 좋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정말 작아요. 약간 부채 느낌, 시원하네요. 정말 작은 사이즈여서 다 튀어나오더라고요. 킹 같긴 한데 진짜 작은 것들 쓸 때는 제법 괜찮아요. 가격대도 저렴하고 도마 받침도 있어서 거치하기도 편합니다. 저희 집 살림살이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컨텐츠,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으시면 이번 영상에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